그간 안녕들 하셨어요? 오랜만이죠? 16살 증딩농부 한태웅이에요. 저랑 인어는 폭염에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었어요. 가을이 오면 수확의 계절, 가을인데요. 가을 농촌은 하도 바빠서 불쏘시개도 농사일을 거둔다잖아요.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말고 싶어요. 향기로워요. 기억하면 불러보던 그 옛날 시골에 청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. 동네에 친구가 없고 이참에 서울 분들을 농촌에 아예 물러앉히려고요.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오시겠죠? 아니 그냥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아유, 이렇게 가야겠다. 아유. 이거 위험한데? 이렇게 하고 밭에 가실 거예요. 아, 복장이요? 예. 아, 그럼 벗을까요, 지금? 뭐야! 다 준비해 왔다니까, 내가 그냥. 이거 봐봐, 이거 황지, 이거 검은데 깼어. 네, 이게 검은 거는 조금 덜 거예요. 황지, 안 되는 거. 네. 황지는 저 무릎 꿇고 서 있어. 무릎. 이거 봤어요. 이거 검은 거 아니야? 이거 검은 거 아니야? 이거는 저도 못 봤네. 네. 저도 못 봤네. 아니, 태웅아, 이거는 이렇게 까만데, 이거는. 예.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EDM이 뭔지 알아? 몰라. EDM이 뭐예요? 뺏었어! 뺏었어! 뺏어! 뺏어! 자, 오른손 그냥 고추 들고! 고추 한 손! 나는 못이여. 그게 엄청 무서워해갖고 아예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. 야, 애들 나와! 애들 나온다니까! 아, 태웅아, 이거 막 그 깨가 여기서 나와? 오, 깨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. 네. 태웅아, 시작은 여기. 얘도 밀어. 네, 그걸 밀어요. 자, 힘으로, 힘을. 아, 예. 뭐야, 물면 지금 눌러. 어, 네, 힘 주면서. 아이고. 똑 했는데 이렇게 탁 따져가지고. 우리 찬성이가 꽃다발을 따는데. 그 헬스하지 마, 표지도 찍고 그랬잖아. 아. 고추 총각이네. 그렇게 섭외를 할 거 아니야. 아. 농담마이 애추조금 고추조금 신고 있는 중학생 농부입니다. 늦은제 아, 좋아 좋아 좋아. 현실과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이지 마. 사랑. 갑작스럽게 복병이 나타났어. 우와. 저런 게 필요해, 저런 게. 동네 대표로 나가는 노래자랑이고 필수의 만한데. 야, 이거 놈나지 마봐. 야, 큰일 났어. 이동은 해야 되는데